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면 참 가는 종목들만 더 가고 있는 강한 시세를 내는 또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또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 주식에 대한 방향성도 탐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 제공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궁금증들 쏙 시원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또 히든 공략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전문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11만 8천 원, 올해 주가 800% 이상, 시총 30조 돌파, 그리고 황제주 또 사상 최고가. 자, 여러분들 딱 다섯 가지 해시태그 키워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이 종목이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살펴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111만 8천 원을 또 기록했고요. 장중에는 또 코스닥 시총 1위까지도 등극, 그리고 시총 30조 원까지도 돌파했던 종목 되겠습니다. 황제주에 드디어 등극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모든 투자자들을 놀랍게 했던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상하셨을 겁니다. 올해 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MVP 종목 바로 에코프로가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는 주가 과열 양상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비관론을 내놓기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한국판 밈주식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황제조에 등극을 했는데요. 연봉을 살펴보시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실 겁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는 약 10배 이상 지금 껑충 뛰어 올랐고요. 올해의 연봉을 살펴보시면 무려 800배 이상 상승한 모습이 집계가 됩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강렬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렇듯 에코프로가 정말 황제조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 당연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숏 스퀴즈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유하신 분들 너무너무 또 축하드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시간의 특징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도 2차 전지가 단연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흐름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툴제는 또 장막 암후 뭐 미국 바이오 회사의 유전자 교정 기술 라이센서 특허를 뭐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개별적 모멘텀으로 9% 강세.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인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훈풍 지속으로 인한 모멘텀인데요. 뭐 살펴보시면 KN솔 5%, 한농화성도 5%,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그리고 재지정 예고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으로 들썩인 겁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은 바로 보시다시피 포스코 스틸리온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총 90조 시대에 개막한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올해만 시총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은 5%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자, 그렇다면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전문가 모시고 내일 시장 전략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의 전문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략적인 또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은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이 참 좋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의 정말 질풍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이끌지 않았나. 이게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2차 전지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네. 한 줄평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셨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중 9시부터 3시 반까지 본 결과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네, 에코프로만 주식이냐. 이런 말이 저는 떠오를 정도로 정말 네. 오늘 시장의 투자들은 이 그쵸. 종목을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코스닥 이제 1, 2위를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사실 오전장이 엄청나게 강하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가게 되면서 아, 이제 좀 오후에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한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 정말 뭐 활용 점정을 좀 찍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우려가 드는 게 원래 우리가 주식할 때도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해서 안 사다가 나중에 계속 올라가면은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되면 언제나 거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거를 보시고 나서 또 아 진짜 이거를 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시장에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쵸. 2차 전지 쪽이나 에코프로 쪽만 많이 올라가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에코프로 쪽에서도 나쁜 뭐 내용은 딱히 없었지만 사실 내일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에 좀 약간 과열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저는 어떤 2차 전지주나 자동차주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좀 테슬라나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하게 될 거를 좀 미리 좀 매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만 주식이냐 나도 주식이다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만 주식이냐 정말 한마디로 딱 시장 또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서 또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좀 들고 오셨을지 기사 통해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확인해 볼까요? 기사는 나오지 않는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나오고 있네요. 에코프로가 또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과 이슈에 계속해서 또 집중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보면서 좀 많이 좀 소외감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올해 상반기는 에코프로를 산 사람과 안 사람들이 이게 나눠질 정도로 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장이었는데 여러분께 뭐 희망 아닌 희망을 드리자면 작년 하반기에도 작년 상반기에도 이런 종목은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를 놓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번 하반기를 잘 노리시면은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께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기록을 끼고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공매도 세력들은 뭐 손실을 보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두 손 들고 다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그 투자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현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 쪽에도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채권 쪽으로도 나눠져 있고 최근에도 ETF를 통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가보시면은 2차 전지 ETF가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게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올라가야지만 2차 전지 ETF가 올라가고 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불하는 돈들이 많아지고 증권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 이 종목을 거래를 하는 거고 안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ETF가 새롭게 출시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새롭게 신상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공매도와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대결로 저는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수치로 봤을 때 오늘 공매도 1위랑 2위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공매도와 어떤 현물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세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일단 내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는 저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2차 전지와 2차 전지 관련된 테슬라 관련주들이 작년 7월 이맘때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 이상 시세가 났던 이유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도 7월 중순 테슬라의 반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때보다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글쎄요. 과연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일단 차익 실현도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이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또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내일의 실적 발표를 잘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와 또 유망 섹터도 네. 궁금하긴 한데요. 주도주, 유망 종목 이렇게 좀 들고 오셨네요. 테슬라 관련주 아무래도 실적 때문에 그러실 것 같고요. 유망주로는 또 SK 네트웍스 하나씩 좀 볼까요? 테슬라 관련주 안에서 웰바이오텍을 또 얘기해 주신 건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간 거겠죠? 네, 이번에 네.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투자자분들은 그걸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슈퍼차저입니다. 이 테슬라가 만들어놓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인데 이걸 지금 북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현재는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새로운 매출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충전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전소 사업과 관련한 종목으로 이제 오늘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 웰바이오텍은 이미 차진이라는 회사와 웰바이오텍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간 그 배경 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웰바이오텍이 다른 재건주들에 비해서 좀 강한 그런 시세를 좀 보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엔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대비 벌써 주가가 2배가량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는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단기 급등으로 인한 투자 경고 종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너무 재료도 좋고 주가도 잘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 투자. 오늘 안 가면 바로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만 이거는 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사서 지난주에 대비해서 100% 올랐으니까 다음 주도 100% 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투자자분들이면 한번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들어가보셔도 괜찮지만 만약에라도 급락 나오면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투자자분들만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유망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라고 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면 유망주 SK네트웍스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차트가 이거보다는 좀 덜 가파른가 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더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웰바이오텍의 차트예요. 근데 웰바이오텍에서 좀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미 2년 전에 저쪽에 있던 저 4,000원대 금액이 2년 전 2021년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2021년도에 산 주식을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LG전자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도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이제 거의 본전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마음고생하면서 드디어 본전이 왔는데 팔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웰바이오텍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SK네트웍스는 그것보다는 좀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망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유망주로 보시는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주가가 웰바이오텍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지는 않다라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볼만한 부분의 포인트는 뭔가요? 이 종목은 일단 웰바이오텍보다는 좀 대형주예요. 그 대기업의 이제 SK그룹의 그룹주로 올라가고 네. 있는 부분이고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거는 바로 실적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회사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SK네트웍스가 그 S트래픽의 그 전기차 충전 파트였던 SS차저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급속 충전 쪽에서는 국내 1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는 듯하면서도 계속해서 중장기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상승폭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4,000원대에서 5,000원대 올라왔으니까 사실 별로 안 올라온 거예요. 앞서 봤던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좀 장기적인 투자로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말고도 요즘에 조금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SK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챗GPT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픈AI의 CEO와 투자 협력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SK네트웍스는 충전 사업 플러스 인공지능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요. 내일 테슬라에서 발표 나올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도 있거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사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도 브리핑에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SK네트웍스에 볼 만한 부분은 바로 당연하겠지만 실적입니다. 실적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SK네트웍스는 중간에 이제 불경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그렇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가면서 조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준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경우는 한 천억 원대 초반에서 1,500억 대까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치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00억을 넘어서고 그리고 내후년을 가면서 2,200, 2,300억으로 늘어갈 것으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불경기를 타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나서도 좀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유망주라고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도대체 고점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좀 끊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고가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추세가 이제 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 사업과 또 인공지능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다는 점을 봤을 때 여기에 머무를 주식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SK네트웍스는 웰바이오텍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께 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니까 요 종목은 한번 장기 투자 관점으로 웰바이오텍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와 또 장기 종목 두 가지 또 얘기를 해주신 만큼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공략주가 저 힌트 나갈 예정이에요. 정답 맞추신 분들 노란 톡방에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또 커피 쿠폰 저희 추첨 통해 10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히든 공략주 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힌트 오늘 테슬라 얘기를 제가 좀 했으니까 오늘 관련주는 테슬라 관련주로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테슬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OLED라는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애플도 OLED.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니까 자동차 부품주 이쪽 말고 OLED 관련주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OLED 쪽을 살펴봐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종목 알고 계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종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종목 상담 저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 스탁 시즌2 여러분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님의 사연입니다. KLED, 매수가는요 5,382원에 비중은 2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봐드려야겠죠. 지금 종가 대비로 좀 손실 보기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2,620원이니까 와, 손실권이 좀 크죠. 전문가님,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외된 종목은 다른 좀 잘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여기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일단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건 한번 손을 대셔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아예 그냥 넣어놓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KLED이라는 종목이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올 시장에서 그 형성이 되었던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로봇 올라갔죠. 인공지능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또 인공지능, 로봇, 또 최근에 반도체까지 올라갔는데 KLED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처럼 정말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에코프로처럼 정말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더 올라가는 이런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런 종목들도 오르는 시절인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절이 이제 언제가 될지 지금 같은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소외된 종목이 올라가는 장이 올 텐데 저는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종목이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3,000원대에서 한 2,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1년, 2년 뒤에 봤을 때는 아, 거기가 바닥이었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다만 요즘 장에 움직이는 그런 업종으로는 좀 매력이 좀 덜하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들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3,000원, 2,500원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좀 싼 구간이 좋겠죠. 2,500원 정도 봤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한 10%라도 더 담으셔가지고 단가를 좀 많이 낮추셔서 최소한 4,000원대라도 낮춰놓으시면은 기다리시면 좀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두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가져가신다면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신다면은 3천 원을 넘어갔을 때 좀씩 분할 매도로 하셔가지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좀 갈아타기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희망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9,050원의 비중 20%,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종가랑 매수가랑 똑같아요. 오늘 좀 진입을 하신 건가?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종목 살펴보셨을 때, 뭐, 네. 2분기에는 뭐, 그래도 자동차 전장 포함한 신사업 매출 호조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6월에 나왔었거든요. 뭐, 주가에 좀 반영이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직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셨다면은 저는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랑 또 최근에 자동차 전장 사업이랑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폴더블폰 관련주를 엮였던 적도 있고. 그래서 파트론은 저는 되게 괜찮게 보고 있는데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예상치가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전망해놓은 예상치가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증가하는 퍼센트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도 돈 못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정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도로 생각해보면 그때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했던 회사인데 올해 전망치가 650억이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719억, 그 다음 년이 7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9년도만큼 돈을 벌지는 못할 거라고 증권사나 기관 쪽에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상치는 좀 좋게 후하게 주거든요.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망치가 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전 현재 구간을 왜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머물러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 한 10% 정도, 좀 더 가면 15%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는 그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그렇게 목표치를 많이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짧게 그냥 5%, 10% 이렇게 수익을 낸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사셨고 다음 주에 재료 있으니까 한 만 원 언저리쯤 목표가 잡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 원 정도 언저리 잡고 한번 대응해보자. 지금 오늘 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뭔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카니님의 사연입니다. 부강약품, 13,000원에 비중 50%.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오래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개로 나눈다면, 지금 투자자분의 심정은 오래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한탄스럽다라는 또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 6,870원까지 아주 똑 떨어졌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제약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2020년도에 주가가 그 당시 거의 만 원 초반대에서 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관련 직접 수혜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료라고 할 만한 게 딱히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잘 나가는 제약사들을 보시면은 어떤 뭐 임상을 잘 성공적으로 맞춰서 결과가 잘 나왔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바이오 USA 같은 데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그 기업들과 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던가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잘 되고 또는 어떤 화장품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리오프닝 미용 사업으로 진출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강약품은 아직 그런 부분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강하면은 우리가 뭐 파로돈 그런 약 같은 것도 생각나는데 그거랑 리오프닝이랑 요즘 트렌드가 되는 2차 전지 전기차랑 또는 인공지능 로봇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바이오 제약주가 좀 인식이 많이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고 보면은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내일, 내일 모레 다음 달 수익을 내줘야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 대비 정말 딱 반토막이에요. 딱 절반까지 내려왔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심하게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지루하게 횡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뭐 전량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그것보다는 천천히 매도를 좀 하시되 한 주가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 현재 6,800원대니까 한 9,000원, 10,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보신다면 올해 안에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정리하신다면은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인 상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9,000원, 10,000원 사이 매도 의견 이렇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나서 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엄지척 프로돈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입니다. 매수가는 27,5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은 뭐, 워낙 또 좋았고, 이 종목은 근데 오늘 한 4% 눌리긴 했거든요. 자, 앞으로의 좀 시세 분출이 과연 얼마나 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나노텍은 이미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뭐, 페라이트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를 보면서 10배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10배는 아니지만 사실 뭐 예전부터 생각해보면 2년 전, 3년 전 주가 생각해보면 이미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미 정점을 좀 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단기 투자 정도로만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부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잘 보셔야 되고 내일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오히려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젠가 기사를 좀 보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를 생각해보면 1분기는 테슬라의 실적이 되게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인데 이미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1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1분기 때는 잘 넘어갔지만 2분기 때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버블이 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나노텍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한 5% 이상 밀린다 싶으시면 손실 구간이 5%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내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하면은 수익이 뭐 크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저는 2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 매도 의견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샵 3772번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입장하기 눌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번호 있습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또 종목에 대한 또 수익률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히든 공략주 TOP5 그중에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월 5일 차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고가 대비로 24.6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12일 웰크론 한택 종목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고가 대비해서 수익률 6.03%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리뷰 들어가 보시죠. 차립으로부터 좀 살펴볼까요? 고가 기준으로 24.61%, 1,9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원스럽게 이미 돌파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가 넥스트는 어디로? 라는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1차로 잡았던 구간이 넘어가가지고 네. 2차로 1,9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오늘 돌파를 좀 했더라고요. 이제 또 중복도 있으니까 기대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아마. 말복도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체리브로가 혼자서 닭고기 쪽에서는 대장주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후발주들도 같이 반등을 좀 했어요.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와 주면서 이쪽에 좀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주는 그래도 체리브로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도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제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제가 계획했던 구간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시겠다면은 이번 주 중복까지만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수익금으로 삼계탕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은 노란톡방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은 더 가더라도 이번 주 안에 저는 정리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라고 하셨네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크로한테 종목 뭐 워낙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한택은 제가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7월 12일 날 수요일 날 네. 목표가의 1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공식적으로는 매도를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알아서 잘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보유한 상태로 가져가고 있고 5,100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가일 뿐입니다. 지난번 체리브로처럼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저는 2차, 3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온 상태여서 보유하신 분들은 5,100원 금액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웨크로난텍이 지금 이제 비 소식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뭐 홍수, 수철이, 장마 이쪽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미 지금 뭐 인명피해도 있고 좀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번 7월 달은 아쉽게도 비 소식이 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웨크로나텍도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저는 여기에 머무를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 5,100원 그대로 가져가시고 돌파 시에 제가 추가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퍼니 K라는 종목, 뭐 파도 IPO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흥풍이 아주 솔솔합니다. 오늘만 해도 13%대 급등세. 야, 진짜 이런 건요. IPO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사실 그 네. 상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만 나와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제시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목표가를 다 넘어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흐름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서 반 아쉬움과 또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잘 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 종목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공략을 두 번을 했었어요. 이전 시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요쯤에서 한번 공략을 했었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 저점에서 들어갔었었는데 5월 달 저점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 종목도 거의 뭐 두 배가량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도 5월 달에도 2차 전지나 기타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저가 공략을 했던 게 성공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를 보면서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거기에서 100%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회가 있는 저가주들을 우리는 다음에 저 추천주를 통해서 저는 또 공략을 들어갈 거고 이미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런 흐름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잖아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요즘 시기예요. 마음의 조바심이 많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차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 지난번 컴퍼니 K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에 준비한 종목으로 또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K는 혹시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만 원을 넘어간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우리처럼 저점에 산 사람들을 팔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들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까지 또 컴퍼니 K의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수 패터시스, 아니요, 화인 서킷이네요. 화인 서킷 살펴보겠습니다. PCB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뭐 대장주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많잖아요. 요즘 반도체 하면 전공정, 네. 후공정 막 다뤄가고 더불어서 PCB 관련주들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화인 서킷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보유자분들은?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랑 PCB라는 재료는 다 알고 계시는 재료인데 한 가지 더 하나 덧붙이자면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충전기에 들어가는 PCB도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웰바이오텍이랑 SK네트웍스라는 종목을 테슬라 관련주 그중에서 충전기 충전소 관련주로 제가 꼽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인서킷도 전기차 충전소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공략했던 포인트는 여기서 한번 추천드려서 잘 팔았고 여기서 한번 또 들어가서 잘 팔았고 최근에 여기서 공식 추천은 안 나갔지만 사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저는 내일장 내일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 나오면서 분명히 충전소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인서킷은 내일 한번 잘 보자는 측면으로 가져오게 된 종목이니까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16,000원, 17,000원 구간 정도 짧게 잡아보고 공략 들어가도 되니까 이거는 관심주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전략 종목에 대한 AS 봐드렸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히든 공략주 힌트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여러분들 보셨어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애플도 이제는 OLED. 그러니까 OLED 관련주로 히든 공략주로 오늘 들고 오신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신다면 종목명을 바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 나가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주실 건가요? 두 번째는 국내 OLED, 네. OMM이라 그래서 네. OLED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분야에서 현재 국내 1위 사업자, 1위 기업이 되겠고요. 요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OLED, OMM 분야에서 1위 기업이 두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OLED, OMM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를 찾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적풍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신 뒤에 종목명을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세요. 무슨 노란 색깔 링크 나오죠? 거기 클릭 그리고 1298,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추첨 통해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장 히든 공략주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무엇일까요? OLED, OMM 1위는 누구? OLED 관련주 안에서. 사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재밌게, 더 쉽게 힌트를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좀 어려울 것 네.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올해 실적이 활짝 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단어를 잘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적, 여러분들, 네. 단어 보세요. 올해 실적 꽃이 활짝 핌. 네. 문장으로 저는 들리는데 알고 계신 분들이 과연 있는지 볼까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 상담 뭐 멋집니다. 우리 제이 뛰자님께서 멋집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핌스. 다 모두 핌스를 외치고 있네요. 하지만 핌스에는 물음표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웃음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확신과 불확신 속에서의 핌스는 같은 또 단어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과연 이 정답이 맞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전문가님 맞다면 바로 예스 하고서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히든 공략주 핌스가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자, 핌스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히든 공략주라고? 이번에 이제 자동차 테슬라 기업이 자동차랑 뭐 사이버 트럭도 이것저것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예상돼 있는 부분이고 테슬라가 이번에 준비한 것들 중에 좀 놀랄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차량에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엔터테인적인 요소와 또 계기판 쪽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을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칭으로는 프라이빗 뷰라고 이렇게 명명을 좀 하게 됐는데 요거를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LG 쪽이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소문에만 머물러 있는 사실이고 소문이 이제 사실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핌스라는 OLED 기업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요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오늘 흐름들이 약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저점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흐름들이 좀 괜찮게 저는 보여서 좀 가는 종목이 요즘 더 잘 가는 특성상 요 정도 시세를 받은 종목은 더 오를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오게 됐는데 재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에 대한 거는 아마 내일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름은 10월 달, 늦으면 내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패드, 맥북에도 OLED가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의 그런 OLED 생산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사액을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지금 이 OLED 쪽 라인에다가 4조 원 넘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이미 있어 왔고 LG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 저가 디스플레이, 저가 OLED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우위는 한국이 좀 높은 상태라서 이번에 테슬라와 또 애플 쪽에 납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고 그 내용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장의 실적을 안 보면 안 돼요. 차트는 둘째고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재무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실적이 정말 안 좋았던 한 해였었어요.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에 70억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10억 원대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던 회사 상황이었었는데 올해가 실적 개선의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회사가 매출액 1000억을 기록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영업이익을 100억을 넘겼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현재 지금 주 매출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매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나 재료도 괜찮지만 이런 장기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로 800% 급증 예상? 800이라는 단어 숫자 뭔가 에코프로랑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핌스 정말 얼굴빛이 활짝 주가가 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면서요.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살짝 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웰크로난텍이 바로 다음 날에 7% 이상 상승이 나와서 제가 목표로 했던 단기 수익을 달성을 좀 했고 그 전주에 드렸던 체리브로도 바로 다음날 목표가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좋지 않은 장이지만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고 핌스가 단순히 내일장에 그냥 목표가 단타해서 수익 실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봐도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하나기술, 화인서키트 이런 종목들이랑 비슷한 성적의 종목이라서 공개 방송 통해서 요거는 좀 더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라인업 그러면 또 살펴봤으니까요. 내일 출연자도 확인해 보시죠. 자, 내일은요. 증권가이시나 명동고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